올림푸스 슈퍼줌 105G 모델 사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배터리를 CR123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쪽을 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있죠. 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되죠. 2는 지금 필름이 없다는 뜻이고요. 네, 뒷면에 데이터백이 이렇게 나오고 덮개를 열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준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지금 이제 플래시가 터지는 거죠. 어두우니까 필름 넣는 법은 이렇게 뒷백을 열어주시고 필름을 이런 식으로 네. 튀어나온 부분 위로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필름을 살짝 빼서요. 네, 이런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상 이 포지션에서 뚜껑을 닫으면 이게 지금 옛날 필름이어서 너무 딱딱해서 자, 필름을 이렇게 닫으면 소리가 들리면서 첫 장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버튼이 두 개 있잖아요. 기본 플래시 세팅은 셔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초록불이 켜지면서 초점이 잡혀요. 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알아서 플래시가 터지는 거고요. 자 플래시 버튼 한번 누르니까 정목 금지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끄는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항상 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야간 촬영 야간에 인물 찍을 때 눈이 안 빨개지는 거 네 그렇게 보신다면 되고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10초 셀프 타이머는 이렇게 빨간 불이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찍히겠죠. 네 그런 기능이 있고 찍을 때마다 이제 세 장째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줌이에요. 줌인 줌아웃.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찍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자동 카메라들은 초점 거리가 1.2m, 1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즈로부터 피사체간의 거리가 최소 1m까지 초점이 맞지 가까이서 찍으면 흐리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보시고 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기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백은 날짜를 맞추는 건데 이 셀렉터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깜빡이죠. 깜빡일 때 옆에 걸 눌렀을 때 이 해당 연도에 올해 연도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누르면 월로 넘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깜빡일 때 얘를 눌러서 고쳐주시면 돼요. 한번 누르면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도 깜빡일 때 이걸 이렇게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선이 나와 있을 때는 사진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때는 네.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다가 36장, 37장이 되면 알아서 카메라가 꺼지면서 자동으로 필름을 되감아요. 되감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 버튼은 이걸 눌러주시면 강제로 지금 5장밖에 안 찍었지만 바로 그냥 필름을 돌려서 감아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급하게 필름을 빼서 현상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다 끝나면 뚜껑을 열어서 필름을 맡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진도 꽤나 잘 나오는 그런 올림푸스의 90년대 줌 카메라가 되겠습니다.